자연산 암대야, 숙대야네요. 자, 지금 한 15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1kg에. 많이 커졌어요. 자, 숙대야도 사이즈 비교함을 하시고, 두 개는 개별로 판매하겠습니다. 따로따로. 키로가 틀리니까요. 돈도. 마릿수는 이 친구는 25마리 이상. 30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보시는 이제 흰다리 새우 사이즈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하시면 자연산 암대는 훨씬 더 큽니다. 대가리는 좀 약해요. 굴물 잡은 거 다 참고하십시오. 중화새우입니다. 자, 활용도 좋고요. 미역국이나 뭐 김장에 갈아 넣으셔도 되고, 말려서 쓰셔도 되고요. 볶음밥에 쓰셔도 되고. 대가리 껌 해줄 수 있어요. 가다가 또 많이 떨어집니다. 굴물로 잡은 것들이라 참고하십시오. 자, 중화새우. 초점이 잘 안 보인다. 이래저래 활용도 좋은 중화새우입니다. 아, 사시미 병어입니다. 사시미 사이즈 좋고요. 30리 같은 사시미도 몇 마리 들어가 있네요. 자, 이쪽에 좀 작은 친구. 이게 원래 사시미 기본. 이런 친구들이 좀 크다고 보셔야 돼요. 사이즈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것이 사시미. 백감이고 조림용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자, 새꼬시로 조림으로 쓰시면 좋아요. 밥에다가 막장에다가. 아이고야, 여기 또 큰 놈도 하나 있네요. 30미 같은 거. 자, 40미 병어입니다. 이어서 3단. 자, 3단 병어.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섞여져 있어요. 자, 확인하시고 이렇게. 자, 횟감, 새꼬시. 정무침으로 해도 맛있고요. 병어입니다. 3단 병어, 40미 병어예요. 자, 병어 20미입니다. 나오는 병어 중에 가장 큰 사이즈 20미 병어. 자, 가운데에 엎어가지고 새로 담았어요. 가운데가 더 크네요, 오히려. 자, 좀 작아 보이는 친구도 사이즈 좋고, 사이즈 좋습니다. 20미, 싱싱하고 사이즈 좋은 사이즈. 20미 병어예요. 좀 작다고 하는 게 이 친구나, 이 친구 정도 되겠네요. 자, 20미 병어입니다. 으쌰. 자, 30미 갑오징어입니다. 위씨알. 사이즈 좋고요. 속씨알. 조금 더 작고, 저기 있는 것들은 이 친구는 좀 더 크네요. 평균적인 사이즈 확인하시고,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자, 갑오징어. 가운데 있는 것들은, 큰 것들은 남자분들 손바닥만 하고, 양 사이드 있는 것들은 여성분들 손바닥만 한 갑오징어. 한 상자 30마리 들었습니다. 갑오징어예요.